비빔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양념장을 이렇게 양파랑 오이랑 집에서 짠 참기름이랑 깨소금이랑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 놓은 양념을 많이 넣으면 매울까봐 그리고 쌈추 유나 아빠가 비빔국수 만들어 달란다. 쌈추를 이렇게 손으로 뚝뚝 양념을 박아면서 열어놓고 오지랑은 이용을 들고 저는 양념 만들 때 간을 전혀 안 보고 대충 눈 떼주고 슬렁슬렁 뭐든지 손맛이지. 자, 유나 꼬시내가 참기름 꼬시내가 슬슬 참기름 계속 꼬시내가 슬슬 온 집에 진동을. 유나 창가에 있나? 올라갔어? 연희도 밥 먹어.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비빔국수 먹으려는 비빔국수. 자, 아가들 뒤에 집에서 아가들 뒤로 저희 남편은 아가님이 저는 후라이팬 채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님 비빔국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비빔국수 지는 후라이팬 채로 묶고 저희 남편 비빔국수 아가님이 저희 남편 먹으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 그대로 꼬시내가 솔솔 진동을 합니다. 비빔국수 잡쇼.